사파리 심층분석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과 중립,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12월 4일 날은 제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보면 챙기는 거죠. 그렇죠? 어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심층분석 보신 분들은 오늘 어떤 상황이 10일로 연기됐다 그래갖고 아 짜증나 이런 사람들은 제 방송을 안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0일로 연기됐다 그래갖고 짜증냈던 사람들은 제 방송을 안본 분들이에요. 그렇죠? 제 방송 안본 분들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이가 10일 날로 연기 신청을 했죠.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의 좌충수예요. 그쵸? 윤석열의 좌충수입니다. 진짜 패착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무부가 시간이 생겼어요. 법무부는 두 가지, 윤석열이가 연기 신청을 함으로써 법무부 중두 가지의 유리한 고지를 접한 거예요. 뭐냐?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을 하나 더 확보한 것이다. 윤석열이 요구대로 연기해달라 그래갖고 연기를 해줬죠. 두 번째, 법무부도 내일 당장 윤석열 해임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외부 인사들도 들어오잖아요. 외부 인사들도 들어오고 그 검사 징계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저기 그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있었는데, 먼저 윤석열이가 땡큐지. 어떻게 될지 몰랐지. 갑자기, 고기영 차관이 그만두면서, 이용구 차관이 들어오면서, 사실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 이틀 만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갖고, 그것도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고, 추미애 장관이 검사를 임명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사실 법무부도 촉박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법무부도 촉박했는데, 윤석열이 마침, 연기 신청을 해주는 바람에 추미애 장관도 법무부도 시간을 벌수 있었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강조했잖아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이는 징계위원회에 해임 처분이 나더라도 해임 처분이 나오면 대통령이 당연히 사인을 하겠죠. 사인을 해도 윤석열이는 절차적 하자를 틈새를 노리고 분명히 소송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윤석열의 향후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징계 이후에 필연적으로 이어질 법적 소송, 지금 하는 짓이 법적 소송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볼 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있고요. 과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을 중요시했냐? 여러분들 KBS 사장도 여러분들 자꾸 비교를 하죠. 정현주 사장. KBS 사장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임기가 보장된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내쫓았죠. 그때 나중에 시간을 계속 그 검찰과 사법부가 끌다가 어차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소송이 어떻게 났냐? 결국은 정현주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런 판례를 남겼어요. 대통령의 징계는 뭐라 그러더라? 어디 갔어? 정영주 사장 사건의 경우 해임의 근거가 된 감사원 감사 결과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최종적인 해임 처분이 대통령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볼수 없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정영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감사원이 어떤 조작을 해갖고 해임 사유를 밀어붙였지만 그 해임 사유를 보고 대통령이 그 해임 처분을 했는데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 아니다. 일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절차적 하자만 없다 그러면 대통령의 해임이라는 것도 이미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절차만 잘 지키면, 해임 사유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사인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정영주. 왜냐면, 임기가 보장된 것도 KBS 사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비슷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저는 윤석열의 좌충수입니다. 크게. 징계 내용과 절차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법무부가 시간을 벌었다.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제 이용구 차관이 어제 임명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용구 차관이 어제 임명돼갖고 서류나 사건 이거 분석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10일로 연기한 거는 오히려 윤석열의 좌충수예요. 법무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나중에 해임 소송으로 갔을 때 이쪽 법무부에서는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연기 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도 받아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0일 날 어떤 그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때 윤석열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다 줬다. 준비할 기간도 줬다. 여기서 더 절차, 제가 볼 때는 솔직히 10일 날도 한번더 시간을 줄것 같아요.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줬죠. 그러면 윤석열이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할 얘기, 말씀 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임을 때리면, 아, 쟤네들은 어차피 정해졌던 시나리오였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줄수 있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한번더 열겠습니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신중하고 절차를 지키고 윤석열 측에서 그 어떤 것도 절차상 문제를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끔 해서 한 방에 날리라는 게 지금 이제는 추미애 장관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4일날 열드 만약에 열리더라도 한번더열 것이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쟤네가 계속 이완규 윤석열의 변호인이 조미연 판사한테도 계속 그랬거든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겨요. 장관도 우리고 대통령도 우린데 쟤네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소송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사인하는 순간 직무 정지예요. 아예 그 해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싸우는 겁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해임은 부당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밖에서 싸우는 겁니다. 변호사랑 손잡고. 야, 너 어디냐? 성열아, 나 지금 PC방이야. 아, 내가 지금 PC방으로 갈게. 둘이 PC방에 만나갖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안 그래요? 대통령이 사인했어요. 해임 했어요. 그럼 해임 처분 된 거예요. 이 해임은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죠? 알겠죠? 민간인 신분으로 이미 윤석열은 해임이 됐고, 민간인 신분으로, 완규야! 아, 왜? 너 예전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잖아! 너 지금 검찰총장 아니잖아. 아, 이 새끼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완규랑 둘이 손잡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둘이 뭐, 회의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윤석열로 완규랑 손잡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소송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쵸?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윤석열의 연기 신청은 최악의 좌충수다. 법무부가 준비할 시간을 줬고 절차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바람에 징계 내용과 절차에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법무부가 오히려 시간을 가졌다. 이해가 가시죠? 어제 누구죠? 어제 누구야? 이용구 차관이 어제 임명됐는데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현재 검사 징계위원회 명단이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명단을 통보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로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 정확히 이번에 징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검증도 해야 되잖아요. 검증. 혹시 제가 옛날에는 우리였는데 갑자기 뭐집 모식이나 뭐 이런 애들 변절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 많이 봤잖아. 그렇죠? 많이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검사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검사들을 검증하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건 윤석열의 크나큰 좌충수다. 일주일 징계위원회 연기한 것은 오히려 법무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무부가 충실하게 절차상 하자 없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윤석열과 그의 모질이들이 잠시 일주일 동안 더 검찰총장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걱정하죠. 뭐가 걱정되냐? 이 윤석열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요. 그쵸? 이 새끼 이거 복귀하자마자 뭐 했어요? 산자부 공무원들 바로 구속영장 승인을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한테 그냥 대놓고 덤빈 거예요. 저는 대통령한테 복귀하자마자 산자부 공무원 그것도 대통령의 국책사업이었고 탈원전 사업에 산자부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승인한 것은 이건 대놓고 그냥 네가 나를 임명했지만 나는 너를 넘어설 수 있어. 이거는 윤석열이가 대놓고 정치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어제 윤석열이의 복귀하자마자 산자부 공무원 구속영장 승인은 윤석열의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아가더라도 자기는 끝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장렬히 전사한 자기 지지층의 수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딴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미애 장관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검찰당이라 불리는 윤석열, 검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 그랬어요. 진짜. 검찰당이라 불리는 윤석열, 검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 그랬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이 검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지금 검찰 개혁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불안하면 낙산사 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최초로 보도를 했었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도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낙산사를 갔다. 낙산사를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영정이 있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이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좀 하셨죠.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힘든 사람은 조국 장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한테 신년 그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그렇죠?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추미애 장관에게 또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정말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추미애의 어깨에 달려 있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는 이철이가 한겨레 TV에서 추미애 경질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옛날부터 나 이철이 조심하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내 얘기를 그냥 듣는데 내가 옛날에 이철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옛날 심층분석 내용 보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방송하는데 무슨 한겨레 TV 그런 거는 그냥 가서 한겨레 TV 보세요.
방송 방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위에 끝까지 간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 추미애 장군 이룰 겁니다. 근데 진짜 세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좀 위축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면 페이스북에 딱 검찰의 독립성 오늘 딱 보세요. 검찰의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야 이런 거 보면 추미애 장관 참. 그리고 요 말 인권 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원래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찰이 인권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틀리지 않았다가 그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어떤 고소고발 혐의점을 잡았다 그래갖고 표적을 타겟을 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니야. 우리 특수부는 틀릴 리가 없어. 더 털어. 딴 걸 막 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원래 A로 기소가 됐는데 B를 털어서 혐의가 나오면 왜 누구나 조금만 털으면 탈세, 뭐 논문 위조 이런 걸로 털어서 먼저 기소를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끌어요. 검찰이 수사 방법이 어떠냐면 A 사건이 분명히 검찰이 공소 내용 수사를 한 사건인데 별로 털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B 사건으로 누구나 하면 걸릴 수 있는 사건으로 얘네들이 수사를 확대합니다. 그게 한명숙 사건이에요. 사건을 확대해서 여기서 조금 뭔가 나오면 요걸로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해갖고 얘를 잡아놔요. 그게 별건 수사죠. 잡아놓은 다음에 이 A 사건은 끊임없이 끝까지 파면서 증인을 조작하고 어떤 공소장들을 자기 맘대로 그래서 뭐 조서를 꾸민다던가 이런 짓거리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10일로 연기됐다라고 하면서 뭐 무능한 민주당, 무능한 대통령 뭐 이러다가 검찰개혁 물 건너간다. 윤석열 제대로 날리는 순간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 9일날 공수처가 출범하고 그러면 검찰이 이제는 야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중요하냐면 9일날 공수처가 출범하고 9일날 공수처가 출범한다는 것은 검찰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죠. 그럼 당연히 사법부 판사들도 수사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하거나 판사들도 잘못된 판결을 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9일날 공수처가 통과되는 순간 사실상 대한민국의 무소불위를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들은 어느 정도 아 올 게 왔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신 위에 판사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네들이 신과 동격이라고 생각했던 판사들도 이제는 아 우리도 잘못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의 힘을 빼놓는 공수처가 출범된 다음에 10일날 어떤 윤석열에 대한 어떤 징계위원회가 열려갖고 만약에 한 방에 끝나도 사실상 이게 윤석열이가 소송으로 가더라도 하자를 잡을 만한 큰 이유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너무 좋죠. 9일날 공수처 통과, 10일날 윤석열 징계위원회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9일날 공수처 통과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180석의 위력을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라. 예산이 먼저다. 그리고 예산 안착했죠. 예산 거의 한 6년 만에 정해진 12월 2일 날 예산안이 통과됐죠. 예산안 갖고 저것들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예산 처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공수처 처리를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의 좌충수 전화에게 시간을 좀만 더 주십시오. 10일까지만 저 징계위원을 연기하겠습니다. 그래? 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잘 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측에서 요구한 거잖아. 추미애 장관이 10일날 우리가 준비 징계위원회가 준비가 안 됐다고 추미애 장관 측의 즉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10일날 열겠다라고 하면 뭔가 법무부가 준비가 안 된 느낌인데 오히려 윤석열이가
지가 징계위원회를 연기를 요청을 함으로써 법무부는 윤석열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거고 법무부도 시간을 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사실상 좌충수 똥볼을 찬 것이다. 이렇게 한두번 복습해 드렸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